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버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든 만큼 수입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죠? 일단 수입 구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광고주가 유튜브에 광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광고주의 광고가 플레이됩니다. 시청자가 광고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는 광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영상 올린 이에게 수입으로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시청자가 한 번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수입은 생각보다 많이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댓글 모아 태산이라고 자신의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은 점점 커진다는 것. 그렇지만 이거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본 직업 삼아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극소수죠. 그만큼 성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유튜브로 용돈 정도 수입을 얻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몇몇 분들은 TV 컨텐츠나 다른 분의 영상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을 걸러냅니다. 저작권이 있는 경우 수입을 나눠먹기 형식으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당장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올렸다가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영원히 퇴출당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만큼만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저작권이 있는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제재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저작권 위반 행위로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TV 콘텐츠나 콘서트장에서 자신이 촬영한 내용물이 자신의 거니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됩니다. 큰일나죠. 방송국은 그들에게 콘텐츠 제작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제작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제작 허가가 없이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럼 수입형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 꼭 주의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수입 창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메인 우측 상단에 자신의 계정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누르시면은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영상 관리자 클릭. 그럼 모든 영상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앞에 달러 표시는 수입형이라고 보이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수입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미등록, 비공개, 공개가 보이죠? 그럼 수정을 보시면 정보비 설정 눌러보세요. 영상을 공개할 건지 미등록, 비공개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수입 창출을 누르시면은 광고료 수입 창출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더 보시면은 광고 형식이 있는데 오버레이터 광고, 스폰서 광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완료됩니다. 그럼 좌측에서 채널이라는 곳을 눌러볼까요? 보시면 영상 업로드 관련된 내용과 수입 창출 및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입 창출 보겠습니다. 계정 상태 수입 창출 사용으로 설정됨이라고 나와있죠. 애드센스와 계정이 연결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이렇게 안되어 있다면 애드센스 계정 만들기가 나올 겁니다. 애드센스 계정 만드시면은 저처럼 수입 창출 사용으로 설정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애드센스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애드센스 홈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예상 수입 내역과 아래 그래프까지 나오죠. 여기서 대충 수입이 파악되기도 하고요. 좌측에서 설정 클릭하시면 개인 설정이 보입니다. 또
지급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실제 지급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수입이 있는데 그래프가 끝까지 채워지면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소지에 PIN 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소지가 바뀌어 PIN 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PIN 번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소지 수정하시고 PIN 번호를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PIN 번호를 다시 신청해서 주소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주소지 인증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PIN 번호 신청하셔서 꼭 인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PIN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상단 레드라인에 미작업된 안내가 뜰 거예요. PIN 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금을 받기 위해 지급 방법을 설정해 주세요. 은행 계좌 송금과 수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PIN 번호를 입력하여 주소 인증을 한 상태이므로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은행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세히 보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영수증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서 수입 창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영상 수입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바이바이.